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. 네, 팀장님. 허세희 씨, 장경주 씨 전화 안 받네요. 물류센터 상황 어떤가 해서요. 많이 바쁘죠? 저 그게... 왜요? 또 무슨 일 생겼어요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이영희 씨가 저 대신 물류센터로 지원을 오겠다고 해서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, 팀장님. 아니,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오겠다고 해서... 일단 알겠어요. 끊어요. 이영희 요 여우 같은 게... 시켰는데 어딜 가? 너 엄마랑 할 얘기도 있잖아.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나가봐야 돼, 엄마. 너 경준이 만나러 가려는 거 아니야? 다녀올게.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어디 자요, 엄마. 예, 혜미야. 아우 신나네. 이거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그러면 김혜미 양과 영희는 사촌 시누이? 올케지간이 되는 거로구만. 그렇죠. 우리 딸이 두 살입니다만 영희가 올케 언니죠.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첫 조카 도진이가 혜미보다 세 살 위였으니까요. 앞길이 창창한 녀석이었어요. 의대 졸업하고 결혼해서 공보일 근무하다가 제가 많이 아꼈습니다. 사정은 그 애한테 대충 들었네.